네, 다시 한번 은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조형호 군과 신부 박지휘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조형호 군과 신부 박지휘양의 결혼식을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죠? 다시 이만 가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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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불안한 널 기다렸어. 꿈속에 보았던 그때 모습처럼 온 세상 하얀색보다 더 빛나는 그 어떤 커플보다 아름다운 두 사람. 박수! 시간이 좋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걸 수리 따라 어마게 웃을 세상도 바라라 바라라 내 삶은 어디만 뿐이야 정말로 뿐이야 너 하나 뿐이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에 사회를 맡은 뮤지컬 배우 가수 조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신랑 조형호 군과 신부 박지휘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례 없는 예식으로 오늘 예식 특별하게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네, 뮤지컬 예식으로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멋지게 두 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로 오늘 예식 함께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소중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들께서 단상 위에 마련된 촛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잠시만 모두 뒤쪽을 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니 입장.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손을 꼭 잠시도 하는 미소와 함께 거짓말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처제는 호축의 촛불은 그 사람의 앞날을 허위 밝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하실 건데요. 서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끝났으면 끝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양방으로 예민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끝났으면 끝내겠습니다. 네, 자리에 천천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양방 어머님들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하초비 천부를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멋진 주인공이죠. 바로 신랑 조용호 군의 입장 순서가 있겠는데요. 네, 멋진 노래와 함께 중간에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신랑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입장순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박지윤 양이 노래 중간에 입장할 때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남 선녀인 두 주인공이 오늘의 입장 순서를 이렇게 마치 뮤지컬 속 주인공처럼 멋지게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 주민과 가족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눈을 바라봐 주시면서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는데요. 자,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혼인서약의 순서를 겪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네,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인서약은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네, 우리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준비가 되면 큰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서약.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네, 날짜를 읽으시면 됩니다. 2020 신부 네, 박지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일생 일대 연애가 훌륭한 결혼식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긴장되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축복의 박수로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박수로 하루 종일 해주신 만큼 신랑 신부의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질 거예요. 자, 다음은 송은 선언의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께서 내빈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례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오늘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성원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자 조민혁.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원이 성공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하는 날 여러분 더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있겠죠. 바로 축가의 순서인데요. 네, 오늘 축가는 오프닝의 문을 멋지게 열어준 JBH 컴퍼니 네, 뮤지컬 배우 민소영 그리고 저 조민혁이 멋지게 축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이 자리를 이어서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예식을 진행하면서 오늘 하객 여러분과 신랑 신부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축복의 마음을 갖고 환호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것 같고 우리 두 분도 너무 행복하게 모습과 이런 미소와 네, 이런 손 잡는 모습도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두 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동감 하시나요? 네, 희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드릴 부분 여기 신부님, 신랑님께서 골라주신 행복을 주는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축하 중간에 저희가 이제 희생 여러분께 간단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눈빛이 정말 진심을 담은 눈빛이어서 저도 뭔가 노래를 하면서 울컥했는데요. 또 신부님께서도 눈시울이 많이 또 붉어지셨네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건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영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신랑 신부는 함께 천천히 신부 부모님에게 이어가도록 오늘의 이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신부 인사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내 곁에 있어서 자꾸 웃고
지금까지 사회자의 뮤지컬 배경 가수 조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